요즘 소방서마다 경쟁적으로 각종 화재 실험을 벌이고 있습니다. 평가에 따라 인사 가점까지 받는 전국 대회가 열려서 때 아닌 공부 열기가 뜨겁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정집 주방을 본떠 만든 세트장에서 식용유가 반쯤 찬 냄비에 화력이 가해집니다. 서서히 유증기가 피어오르더니 식용유 표면에 불이 붙고 불길은 순식간에 덩치를 키우며 주방 전체로 번집니다. 충전 중인 무선 조종헬기 리튬 이온 배터리가 갑자기 화염을 일으키며 폭발하기도 하고 거센 화염에 샌드위치 패널로 된 모형 건물이 까맣게 타들어가기도 합니다. 최근 도내 소방서들이 실시한 화재 재현 실험입니다. 조사관들이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목적입니다. 실제 현장에 갔을 때 그 흔적과 비슷한 유사한 것이 나오면은 발화지형을 특정하고 그 부분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결과는 이달 말 열리는 화재조사 사례 발표대회에서 공개되는데 수상자들은 물론 소속 소방서까지 평가 우대를 받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합니다. 개인에게 근무성적 가점이 부여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부서의 기관에 가점이 부여가 돼서. 오는 29일 열리는 도대회 최우수 수상자는 다음 달 있을 전국대회 출전해 실력을 겨루게 됩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